코로나 사태로 막혔던 수출길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북미 최대 생활소비재 전시회에 참가했는데요. 793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 유리를 활용한 손톱 광택기를 제조하는 업체.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재전에 참가했습니다. 나흘 동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각국의 해외 바이어와 만나 50여 건의 상담을 했고 수출 계약에 물꼬를 텄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샘플로 저희들을 이제 구입했는 것만 해도 한 2만 불 정도는 이번에 그 성과를 얻었거든요. 앞으로 매출도 저희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갖고 한 5만 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속 코팅 제조업체는 라스베이거스 소비 재전을 통해 현지의 소비재 산업 최신 동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마케팅 방향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문화 차이도 직접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에 뭐 아마존 셀링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판매 구성이나 이제 색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반영을 할 부분을 몸소 체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경기도는 2022 축의 라스베이거스 소비재전에 경기 도관을 구성, 도내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해 주방용품과 네일케어, 헤어제품, 스포츠용품, 포장용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총 249건의 상담을 통해 793만 5,1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통역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체에 그 전시 부스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참가 기업분들이 오랜만에 하시는 전시회다 보니까 많은 의욕이 있으셨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후 한국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가 도내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슈TV 표창순입니다.